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 바다를 찾는 분들 많은데요. 순환 사고 우려도 그만큼 커집니다.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원격 조정 구조 보드가 전국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.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해수욕장 안전구역 너머에 사람이 빠졌다는 무전이 울립니다. 곧바로 드론이 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합니다. 구조대원은 사고 지점과 가까운 해변에 알파벳 U자 모양을 한 무인구조 보드를 띄웁니다. 또 다른 구조대원은 망루 위에서 조종기로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며 보드를 보냅니다. 높은 파도와 바람도 쉽게 헤쳐가며 빠른 속도로 익수자 곁에 도착합니다. 익수자가 보드를 잡고 시간을 번 사이 제트스키를 탄 구조대원이 도착해 사고 지점을 벗어납니다.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무인구조 보드를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모습입니다. 일단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구하게 되면 그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조금 한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인 서퍼보드를 이용하게 되면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울산 지역 해수욕장 두 곳에 모두 석대가 배치된 무인보드 속도는 시속 15km. 사람 수영 속도보다 5배 정도 빠릅니다. 성인 2명을 매달고도 거뜬히 움직이고 최대 5.5km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사람을 대신해 익수자의 접근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고 갯바위처럼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인명을 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무인 구조정을 운영하여 진화 119 시민 수상 구조대에서 한 명의 안전사고도 없이 활용할 것이며 우리 119 안전대원의 안전도 확보하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. 사람을 대신할 새로운 인명구조 장비가 순환사고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지 관심이 쏠립니다. YTN 오태인입니다.